있는 분수쇼는 라스베가스의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벨라지오 분수쇼는 15분 간격으로 음악에 따라 높이가 달라지며 무료쇼이며 언제나 사람들의 인기가 집중되는 곳이다. 테마별로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각각의 스튜디오를 트램을 타고 구경하는 멋진 곳. 아, 이거
내년 3월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극장. 돌비극장 기둥에는 해마다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제목이 붙어있는데 우리나라도 기생충, 패러집 이름이 올라가 있음. 오각형 별 모양에 유명 인사들 이름이 새겨져 있는 곳. 이병헌 핸드프린팅까지 구경. 라스베가스는 사람을 행동시키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환희, 누군가에게는 절규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도시가 된다. 라스베가스를 완성시킨 사람은 스티브 윈으로 플라밍고의 오너이다. 플라밍고 호텔은 실제로 플라밍고가 호텔 정원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 덩어리가 전시되어 있는 골든마켓 호텔. 사막한 가운데 만들어진 라스베가스는 마법의 도시가 됩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려져 관광객을 실어내리는 작은 유람선 타기 왕복 19일.